특징적인 상황 좀 알아볼까요? 정태근 팀장님. 네. 네, 아침 쪽에 뭐 특징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바이오가 주초에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도 이제 오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웹툰 관련주란 웹툰 관련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핑거스토리가 이제 11%, DNC 미디어가 6%가량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DNC 미디어 쪽에서 나오고 있는 웹툰이 이제 뭐 N이라든지 이제 게임으로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웹툰 같은 경우에 또 불씨를 한번 또 살리는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어제 좀 잠잠했었던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5%가량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웹툰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이슈 이런 부분들에서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잠시 또 식었었죠. 식었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내음식대 관련 이슈가 좀 반영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사우디 국부펀드가 뭐 카카오인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카카오인터 같은 경우도 IPO를 준비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DNC 미디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웹툰이 상당히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미라든지 그리고 일본 쪽의 어떤 이 웹툰의 인기 확장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봐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쪽의 감기약이라든지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된 제약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쪽 같은 경우에 방역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쪽까지 그런 모멘텀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웰크로 현재 10.8%, 오공이 9.5%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KM도 2.4%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테마 쪽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최근에 어떤 그 테마 트렌드가 좀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주에서 4주 정도 가는 긴 흐름이 아니라 뭐 한 주에도 뭐 이틀, 3일 만에 바뀐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음은 어떤 테마가 갈지 대한 부분에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다 보니까 도시가스 관련주 좀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2023년도가 되게 되면은 천연가스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공급적인 요인도 있고 수요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에서 아직까지 공급받고 있는 양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양도 있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전반적 수요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이 공급 이슈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내년에도 공급을 차단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봉쇄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게 되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이제 천연가스 부족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또 상승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이제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영하 날씨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상청 예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18일, 19일까지 한파가 이제 절정이 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추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침 쪽에 그 눈이 잠시 좀 내리던데 오늘 어쨌든 이제 그 중부지방 중심으로 해서 대설특보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이 올지 안 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설특보가 나온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설 예비특보 관련돼서 신속 제설을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 오늘 한번 다음 테마로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경동도시가스, GSE, 뭐 대성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확장시켜보자면은 뭐 이원과 같은 어떤 석유유통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쪽에 조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태경 BK 정도 한 2% 정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태경 BK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웹툰 관련주, 마스크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주 특징적인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원장님. 네, 코스닥입니다. 역시 지금 아니면 다를까 개파락의 V자 반등을 내면서 코스닥이 강한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가 어디일까라는 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또 다시 해열제, 항생제, 의약품 섹터가 좀 급반등을 하고 있고 자 어제의 음봉을 살리는 방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웹툰이 드디어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다. 이거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롱 포지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고 했던 테마 쪽으로 지금 웹툰 테마가 움직이고 있고 자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 가입자 수
뿐만 아니라 자 인도의 1, 2위의 통신사를 모두 다 장악한 삼성전자의 힘을 입어 자 5G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르키스트 쪽에 이 원전 터키죠. 자 원전 쪽에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원전 쪽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이슈뿐만 아니라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테마 중에서는 지금 방산과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가능한 롱 포지션은 자 의약품, 항생제 그리고 이 해열제 쪽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내 아직까지도 롱 포지션을 봐야 되는 곳은 웹툰 쪽과 5G입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오늘은요. 자, 경보 제약이 강한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인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뒤따라오는 종목은 계량 신약의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까지도 오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양 매수, 양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오늘 눈여겨 보셔야 될 종목 쪽은 방산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G진엑스온 한국항공우주까지 오늘 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CD 매수를 통해 가지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도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특히나 웹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도 미스터 블루 그리고 DNC 미디어까지 추세가 아주 아름답게 우상향으로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5G 쪽에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자 너무 좋습니다. HFR, 이노와이러스까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이시면서 장중 대응뿐만 아니라 오늘 오버나잇까지도 가능하다라는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강하게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원전 테마가 있습니다. 원전 테마 쪽은 오늘 여러분들 원전 테마는 과거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단기순 테마입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밸류가 따라주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이 터키 쪽에 이 또 다른 수주 모멘텀이 또 하나의 기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이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장중에 청산 기준으로 여러분들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과 원전 제약 관련해서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알아봤는데요. 방금 전에도 튀르키예의 상황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간단하게 더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트르키예 같은 경우에는요, 요번에 이, 한전에서 이 지금 수주 모멘텀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 바라카서의 입증 효과를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요번에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 기술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전 플랜트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이 플랜트 사업에서 같이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사실상 이 기사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의 21선을 지금 띄우고 있는 자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이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전 기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바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67,400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6,400원까지만 보시고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확인하신 다음에 종가가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67,400원, 손절가 56,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관심 종목 좀 간단하게 들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콜마 BNH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바이오 말씀드렸듯이 잠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감기약에서 원료의약품까지 현재 전반적으로 일단은 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또 팍스로비드가 이제 출고를 하자마자 또 30분 만에 완판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료의약품 쪽에서 이제 그 면역 관련된 어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기식 쪽으로 일단 모멘텀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콜마 BNH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콜마 BNH 같은 경우는 면역 개선 기능이 있는 그 건기식 해모임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량 이제 애터미라는 다단계사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애터미 같은 경우도 현재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면역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좀 소문만 돌게 된다라면 아마 이것도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테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8,5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마 BNH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